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드론들을 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테러 드론들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영상은 국회 비상기획관이셨던 곽혜용님의 저서인 국가중요시설과 안티드론의 내용을 일부 참고했으며 해당 서적은 협찬받았음을 밝힙니다. 일단 테러 드론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가장 작게는 전술적인 레벨에서의 손실입니다. 네, 가장 작은 게 전술적인 레벨에서 손실일 정도로 이 테러 드론을 막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번 가봅시다. 바이락타르의 러시아군은 수많은 장갑차, 탱크, 대공미사일들을 상실했죠. 그렇다고 소형이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중국제 박격기에 포탑 사출을 내대던 러시아제 전차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박격기는 소형 드론에 박격포탄 8발 장착해놓은 물건이에요. 중국에서 개발됐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출시되었던 2016년 당시에는 밀덕들이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은 에이 저딴 종이비행기가 지금 뭐 작게 딴 걸 도대체 역시 까고 보니 중국제죠? 라고 하고 다녔으나 2023년 현재 이 박격기의 성능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미국제 스위치블레이드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정찰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탄두부에 40mm 유탄을 달고 적 머리 위로 다이빙하는 게 가능하죠. 여러분 머리 위로 40mm 유탄이 직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우! 우크라이나가 현재 자체 개발한 장거리 드론도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2022년에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드론을 러시아로 침투시켜가지고 전략 폭격기들이 주기되어 있던 비행장을 타격했습니다. 물론 소형 드론이라 가지고 포격량이 작아서 위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높은 명중률로 메꿔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오퍼레이터들이 정밀하게 드론들을 조종해서 작은 손상으로도 비행기를 패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 후방 벌크헤드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타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대의 전략 폭격기가 고물상에 엿바꿔 먹어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게다가 요즘은 배회하는 탄약의 개념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 배회하는 탄약이 뭐냐면은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채공을 하고 있다가 해당 지역에 적군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발달된 전자과감 센서로 얘네를 갖다가 인식해가지고 스스로 공격을 하거나 때려박는 그런 드론입니다. 이러면 대체 누가 참호 밖으로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은 한 발 앞서 나가가지고 1990년대에 이런 배회하는 탄약 개념의 드론들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하피와 하롭이라는 물건인데요. 패시브 레이더 센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중을 배회하다가 적의 레이더 전파가 수신이 딱 되면은 그 레이더 전파를 역추적해가지고 레이더에 때려박는 그런 배회하는 탄약입니다. 상대방은 이 하피와 하롭 두 자폭 드론이 무서워가지고 레이더를 함부로 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 21세기에 장님인 상태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거리는 하피는 500km, 하롭은 1000km로 굉장히 전세계에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한국군도 약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전술적인 손실들은 사실 드론의 위력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손실들입니다. 더 큰 손실들이 있어요. 바로 전략 단위의 손실입니다. 2021년 IS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란의 명장인 솔레이마니 같은 경우에는 미군의 MQ-9 리퍼 드론에 의해 가지고 정확히 반가죽이 나버렸습니다. 미군은 이로써 드론으로 전쟁 지휘부 암살이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실증했죠. 이 일이 있기 전 3년 전에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컴포지션 폭약 1kg을 장착한 중국제 드론에 의해 가지고 죽을 뻔했죠. 조종사가 기혈이라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폭탄을 기폭시키는 사소한 찐바가 있었거든요. 드론 전문가나 동호회원들은 나였으면 충분히 마두로 대통령을 죽일 수 있었겠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 암살을 시도해 볼 정도로 드론은 굉장한 물건이에요. 게다가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후티 반군이 이란제 드론 10대를 동원해 가지고 사우디의 석유 생산 시설을 타격했어요. 이 타격으로 인해서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19%가 치솟았고요. 이 이란제 드론 한 대에 1800만 원 정도니까 1억 8천으로 전 세계에 수천조 원의 피해를 안겨준 거죠. 생화학 테러 역시 가능합니다. 2015년에 일본 총리 관저에 드론이 한 대가 날아들었어요. 문제는 드론이 날아든지도 몰랐었고 한참 뒤에나 발견이 됐는데 안에는 방사능 오염물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외에 수많은 실전 사례들이 있어요. 이처럼 벌써부터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라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가장 큰 가능성은 군집 드론 공격이에요. 우리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화려한 드론쇼 봤죠? 이때 동원된 드론들이 1000대가 넘는답니다. 근데 이 드론들에 모두 각각 약 1kg 정도의 VX가스가 실려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VX가스는 극소량을 스프레이로 김정남한테 뿌리는 것만으로도
고장나면 순식간에 죽음으로 몰고 왔던 바로 그 신경가스입니다. 1000대의 드론들이 미리 입력된 경로로 비행하면서 수도권 곳곳을 날아다니면서 VX가스들을 살포한다면 수도권 2천만 시민들 15분 만에 괴멸입니다. 여러분 집에 방독면이 있어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냐면은 VX가스는 무치 무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군에서나 쓰는 화생방 경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살포됐는지도 몰라요. 방독면 쓰기 전에 여러분은 하고 쓰러집니다. 설사 살포 사실을 누가 경보해준다고 해도 가스를 흡입한 지 1분 정도가 지나면은 전신마비 증상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방독면을 쓰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화제인 아트로핀과 옥심을 제때 맞지 않으면은 병원에도 못 가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나리오는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군집 드론 공격 시나리오로 실제로 북한은 약 400에서 500대 정도의 군집 드론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VX가스도 지금 수백 톤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죠. 아니 지금 당장 도 어쩌면 가능하지.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각 데이터 센터 혹은 국사들을 공격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터넷과 전산망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랑 아현 화재 그리고 KT 데이터망 마비 사태 이런 걸로 살짝 체험해본 적이 있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나중에 뭐 북한 짓이라고 이걸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천안함 때처럼 우리 짓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 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핵 테러도 가능합니다. 약 1킬로톤 정도의 핵배낭을 드론에 실어가지고 테러하는 방법이죠. 다만 이 핵배낭이라는 물건 자체가 일반인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렉트로 드론에 실어가지고 휴전선을 건너와서 도심지를 테러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비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지. 자, 북한에서 약 1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배낭을 드론에 장착합니다. 이 정도면은 베이루트 참사 때 벌어졌던 폭발 규모가 약 1킬로톤 정도거든요. 그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 핵배낭을 달고 있는 드론이 휴전선만 일단 간신히 넘어와요. 접경 지역에서 고정간첩이 이 핵탄두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고정간첩은 그걸 수도권으로 돌고 와가지고 벚꽃 축제 시즌에 드론에 핵탄두를 장착한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에 올려놓고 기폭시켜버리는 거죠.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벚꽃을 보러 분명 석촌호수에 모여있을 거예요. 그리고 롯데월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혹은 놀고 있겠죠. 그 수많은 서울 시민들의 두 눈으로 1억도의 열선이 작렬합니다. 설사 1차 피폭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열선을 봐버려가지고 장님이 된 상태잖아.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상급의 대혼란이 벌어지겠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을 겁니다. 압사당한다고. 뭐 더 더러운 공격을 해보자면은 방법은 많죠.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을 침투시켜가지고 전력 라인에 폭탄 공격을 가해서 마비시킨 다음에 원전을 멜트다운 시키는 걸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진 경수로 원전들은 그런 공격에 굉장히 강력한 원전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상용 전력이 켜져가지고 작동이 될 거고요. 설사 만약에 전력이 다 나간다고 하면은 원자로의 감속제가 곧바로 투하돼가지고 핵분열 반응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테러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원전에 드론이 침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냐 묻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 근처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하고 격추는 언감생심이고 사실 이 드론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원전에 누군가가 테러 드론을 날려가지고 공격을 가하는 일도 벌어진 적이 있어요. 만약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어떤 것도 가능할까요? 영화 엔젤 헤즈 폴른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드론들이 대통령을 안면인식해가지고 공격하죠. 이게 과연 영화적인 허구나 혹은 SF의 영역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셀카 모드로 여러분의 막구를 한번 비춰보세요. 자동으로 안면인식이 됩니다. 엔젤 헤즈 폴른에 나온 기능을 구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셀카 모드에 존재할 정도로 아주 흔한 안면인식 기술에 먼 거리에서도 물체를 수적할 수 있는 전자광학 센서 그리고 적을 판단해서 공격할 수 있는 AI 이 두 개만 추가로 탑재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환경 변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격적인 이용이 다른 기술들을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그럼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싸그리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땅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죠. 전쟁이 터졌는데 중령 이상급 지휘관들이 다 죽었어. 뭐 그리고 대통령, 국회의원, 각 기관장들, 경찰서장들 다 죽었어. 그럼 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지휘할 것이며 어떻게 전쟁 수행을 할 거예요? 개노답이지. 뭐 이외에 마약이나 무기를 드론이 운반해준다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지만 서울에서 핵이 터지거나 그런 일보단 굉장히 덜한 일이므로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드론에 취약한지 여기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국회 비상기획관님이셨던 곽혜용님의 저서인 국가중요시설과 안티드론의 내용을 일부 참고했으며 해당 서적은 협찬받았음을 밝힙니다.